오늘의 유랑도시는 세종시입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미래전략수도에 방문했습니다. 우선 맛집을 빼먹을 수 없으니 세종조치원에 위치한 몽마르띠에 왔습니다. 경양식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고 하네요. 중소기업부 인증 100년 가게로 지정된 곳이며 내부 인테리어와 규모는 경양식과 잘 어울립니다. 메뉴입니다. 후식은 별도로 없네요. 안주류도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이 제공되고 경양식의 김치는 국물이죠. 스프와 식기류도 세팅됩니다. 스프는 특별하지 않은 맛이네요. 주문한 비우가스가 나왔어요. 소스 구성이 특이하며 약간 시큼한 소스와 채소가 어우러진 맛입니다. 고기는 많이 얇다고 느껴졌고 눅눅한 구멍 느낌입니다. 치즈 오븐 스파게티는 다 아는 그런 맛이며 저는 특별함을 찾지 못했지만 한 번쯤 직접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세종에 위치한 복권 맛집 또또아 복권방입니다. 주소는 나성북로 30-189호이에요. 역시나 1등 당첨자 배출점이고요. 평일 낮 시간대라 한가하네요. 로또 자동 5,000원과 스피또 5장 구매했어요. 당첨 이력이 어마어마한 곳이었네요. 목적도 이루었으니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평점은 4.31점인 횟집입니다. 세종에 있는 달광입니다. 영업은 17시 30분부터 23시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정기 휴무고 참고로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메뉴입니다. 저희는 랍스타 스페셜을 미리 예약해서 먹었고요. 예약 시 메뉴를 정해야 합니다. 음식이 깔리기 시작하며 기절할 준비를 해봅니다. 내어진 안주들로 한 잔 우잔하다 보면 메인 1차 모듬회가 나옵니다. 메인 2차 랍스터회와 참치도 등장하고요. 술 마시고 죽을 한상입니다. 가격 대비 한잔하기 정말 좋은 곳이었네요. 맛있게 잘 먹고 잘 취했습니다. 먹고 즐겼으니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로또는 꽝이고 스피또는 1,000원 당첨되었네요.